전혜영의 사담수석 코너 픽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의 활약상을 지켜보기 위해서 마치 우리 국가대표팀을 응원하듯이 비슷한 심정으로 베트남 국가대표팀을 응원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베트남의 하노이가 결정되면서 다시 베트남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전우영의 픽은 정말 이 전 세계에서 한국과 가장 흡사한 역사를 겪어온 나라 베트남에 관한 이야기, 한국과 베트남의 닮은 꼴 역사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문서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은 1397년에 건립되었다. 풍수지리설에 따라 축조되어 아름다운 경관 속에 있다. 이 성은 동아시아에서 발달한 새로운 도시 설계와 건축 기술을 대표한다. 그 건축 요소들은 중앙집권 국가의 도시에 걸맞게 공간을 관리하고 장식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는 당시의 지배적이던 불교 문화에 융합된 유교 사상의 토대 위에서 왕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무엇에 대한 설명일까요? 제가 읽어드린 글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베트남 호왕조의 요새라고 불리는 것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한양도성은 풍수지리설과 유교사상을 결합하여 중앙집권적 왕권을 보여주기 위해 만든 도성이었고요. 그보다 3년 후에 국제적으로 같은 요소를 인정받는 그런 성곽이 베트남에 건설되었던 것이죠. 베트남 사람들은 자기들의 역사가 한국의 단군조선이 시작되기보다 한 6, 700년 전에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독립된 베트남 국가가 한나라에 의해서 멸망한 것이 기원전 111년입니다. 이 단군조선, 우리 기록상으로 보면 단군조선, 또 기자조선, 위만조선, 조선이 한나라에 의해서 망하고 그 자리에 그 영역에 한사군이 설치됐기 3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원 후 668년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고구려가 멸망했고요. 또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에 당나라가 안동도호부라고 하는 것을 설치합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11년 후인 679년 현재 베트남의 수도이자 북미 정상회담 장소인 하노이에는 역시 당나라에 의해서 안남도호부가 설치됩니다. 당시 당나라는 평양을 동쪽을 안정시키는 곳, 하노이를 남쪽을 안정시키는 곳이라고 봤습니다. 이름부터가 안동과 안남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죠. 상당히 비슷한 좀 운명을 겪었다고 보이지 않으십니까? 베트남 한자 월남의 일본어 발음입니다. 원래 현지에서는 베트남 정도로 발음을 하죠. 이 이름도 이제 19세기 청나라에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19세기 말까지 이른바 청나라가 스스로 자국의 외세로부터의 압력을 막아주는 병풍, 뭐 이제 한자어로는 번병이라고 합니다만은 번병으로 인식한 나라는 바로 조선과 베트남 두 나라뿐이었습니다. 1884년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지가 됩니다. 베트남이 겪은 이 시련은 우리나라 당시 조선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884년 베트남이 망하던 해에 우리나라에서는 갑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갑신정변을 일으킨 사람들은 청나라가 베트남 문제에 신경을 쓰느라 여기에 개입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청나라는 베트남을 프랑스에 빼앗긴 마당에 조선에서도 영향력을 잃으면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진다고 하는 위기의식에서 적극 개입했죠. 1905년 을산회계약으로 우리 국권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베트남의 망한 역사를 정리한 월남망국사라는 책이 우리나라에서 국한문 혼용체로 번역이 됩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베트남처럼 되지 말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죠. 1936년 그 해가 다산 정약용 서거 100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이때 다산 선생의 여유당 전서를 인쇄, 발간하는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른바 조선학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본격화합니다. 얼마 전에 큰 관심을 모았던 또 큰 성원을 받았던 영화 말모이의 소재가 된 것이 바로 이 조선학 운동이었죠. 근데 다산서거 100년 되기 3년 전인 1933년에 당시
소련의 망명에 있던 바 베트남의 사회주의 지도자 호찌민은 한국 사회주의자 한 사람에게 다산선생의 목민심서를 선물받습니다. 그걸 밤새워 탐독하고 호찌민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펴고 싶었던 정치가 이 책 안에 다 있다. 그 이후로 호찌민은 다산선생의 기일만 되면 평생 묵념을 드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산 선생의 그 생각이 우리에게도 그리고 베트남 사람에게도 같이 공유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차 대전 종전 직후에 이제 우리도 해방을 맞았고 베트남도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분단되었고 베트남도 분단되었습니다. 사실 그 얘기는 1975년 이후에도 떠나왔죠. 베트남이 이른바 사회주의 월맹에 의해서 통일되면서 이제 월남 패망의 역사를 이 땅에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담론이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 사건도 사실 우리와 베트남 사이에 뗄 수 없는 관계를 만들어버렸죠. 이 베트남 전쟁에 우리가 참전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이제 이 전쟁을 통한 이제 월남 특수라는 이름으로 한국 경제 성장의 하나의 계기를 얻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베트남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베트남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의 빚을 졌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죠. 베트남 내에서도 이제 전쟁 이후에 상당히 큰, 대단히 큰 후유증을 겪었습니다. 나라 곳곳에 지뢰가 묻혀 있었고요. 전시 부상자들 뿐만 아니라 전쟁 이후에도 그 지뢰 폭발로 인해서 불구가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전쟁 이후에 고립된 상황에서 극심한 가난을 겪으면서 베트남 난민들이 보트 피플이라는 이름으로 태평양, 아세안 일대를 이제 방랑하는 그런 시련을 겪기도 했었죠. 그런 와중에 대략 이제 베트남에서 개혁개방을 통한 이제 경제성장이 진행되기 시작한 초기에 한국에도 베트남 여성들이 결혼을 목적으로 와서 함께 살면서 자녀를 낳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에는 베트남 전쟁 때 한국군 병사들과 사이에서 낳은 라이따이한이라고 불리는 출신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어떤 경위로든 현재 베트남과 한국은 혈연관계, 많은 사람들이 혈연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예, 북미 정상회담 장소가 베트남 하노이로 결정됐습니다. 이제껏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베트남의 하노이는 한반도의 평양과 그 역사가 대단히 흡사한 도시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는 이제 북베트남의 수도로서 존재하면서 마치 지금 한반도에서 북한의 중심 도시가 평양인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모든 정치행위, 특히 국제외교는 장소의 상징성도 고려하기 마련입니다. 미국과 베트남이 국교정상화를 한 것이 1995년, 이제 24년째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서로 총뿌리를 겨뤘던 나라들끼리 화해한 후 미국과 베트남의 경제 교류는 급속히 확대되었고 또 그와 관련해서 베트남은 급속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하노이에서 만난다면 그리고 하노이가 걸어온 역사를 함께 화제에 올리거나 함께 생각하게 된다면 양국이 이제 미국과 베트남이 화해한 절차를 참고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베트남은 전쟁, 다문화 가정, 박항서 감독 등입니다. 이번 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큰 물꼬가 터진다면 남북 화해는 물론 남북한 각각과 베트남 사이의 교류는 더 확대될 것이고요. 또 이것이 이른바 한국과 아세아, 동남아시아 국가 전체와 북한 사이의 선순환의 교류와 상호 이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아마 그런
시범적인, 우리로서는 처음 겪는 시범적인 관계가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전우용의 픽이었습니다.